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살펴볼 건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봉치님이 남겨주셨고요. 오늘 3% 올라가면서 25,500원에 거래 마쳤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25,200원에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상장할 때 들어가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면서 조정 시 들어가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십니다. LS 머티리얼즈 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얘는 왜 자꾸 내려갈까요? 근데 신규 상장 그때 LS 머티리얼즈가 그때 에코프로 머티랑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하면서 네. 신규 상장 테마로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펀더멘탈 전혀 상관없이 LS 머티리얼즈도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뚜렷한 어떤 주가 또 모멘텀, 실적 모멘텀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문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요거 단기적으로 우선은 지금, 제가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상장해서 바로 이렇게 갭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트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갭은 메꾸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만약에 나오면 그냥 미련 없이 손절하셔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저기 되게 더 높은 가격에 사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갭을 좀 메꿔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갭을 메꿔주긴 했는데, 오늘 기관이나 어떤 외인의 어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순매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없는 한, 요게 횡보하거나 운이 좋으면 이제 바닥으로 보고 좀 올라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뚜렷하게 제가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울트라 캐퍼시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회사의 어떤 알루미늄 어떤 그런 차량용 알루미늄 어떤 이런 소재 이런 쪽도 어떤 기대감은 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좀 횡보를 좀 더 해야지.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좀 고개를 정확하게 들어야지 저는 여기서 추가로 좀 더 보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갭을 메꿨다라고 차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오늘 조금 수급이 좀 좋았더라면 좀 더 볼만한데 수급적으로 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약수익권이시니까 매도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다른 종목 교체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좀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확인할 부분들도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